충성! 안녕하세요. 군대스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군무원이나 공무원에 합격하셔서 이제 부임종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부임종 교육과 그리고 부임 후에 업무 분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 최종 성적 순에 따라 부임지 지망에 따른 그런 부임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한 1, 2주 정도 이제 부임전 실무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직렬별 업무에 따라서 직렬별에 맞는 기본적인 실무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실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해당 부임지에 따라 곧바로 뭐 부임이 되거나 또는 그 부임지 상황에 따라서 임용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뭐 경체로 임용되신 분들은 직렬별 업무나 그리고 업무 문화 그리고 업무 요령들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장 업무에 투입이 되더라도 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뭐 신규 공채 임용자들은 그런 문화나 업무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임종 교육 때 평소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임지에 이제 가게 되면 통상 전임자나 또 전임자가 없을 때는 업무와 관계된 그 선임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무 수행처리나 그리고 인수인계 바인더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업무 분장표가 있어서 내가 업무 담당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이제 실무 현장에 이제 가게 되면 뭐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업무 분장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도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잘안돼 있는 것 또한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시간 안에 본인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구분해야만이 얼렁뚱땅 넘겨지는 업무들에 대해서 커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규 자원들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이것은 본인의 잦은 야근과 그리고 업무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뭐 짚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뭐 처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임지에 가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본인의 어떤 업무의 시작과 끝이 어디까지이고 또 어디까지가 본인의 임무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업무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들은 해당 사항을 부서장이나 해당 부서의 어떤 팀장에게 확실히 물어봐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숙지나 법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또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 자체가 또 공무적인 일이고 또 민원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잘 모르거나 잘못된 그런 집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과 내규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뭐 나와 업무하는 그런 상급 부서 실무 라인의 실무 선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는 게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셔서 뭐 본인의 어떤 업무 열정을 뭐 PR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서 좋은 정보나 첩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상급자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업무에 필요한 뭐 공문 작성이라든지 뭐 전자결제 시스템, 보고서 기한 뭐 이런 것들은 기본 양식과 틀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뭐 신입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조직 문화를 뭐 처음 접해봤다 해서 인수인계를 대충 받고 또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문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또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라고 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물러서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최근에 뭐 공직을 그만둔 일부 유튜버 분들이 공직 문화에서 어떤 상급자의 갑질 횡포 그리고 꼰대 문화, 그리고 위계 문화, 그리고 인수인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그만두는 것이 답인 것인가? 아니면 그런 조직 문화에 그냥 순응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길들여질 것인가? 저는 둘다 올바른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화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공직의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고 또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기감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컨텐츠를 얻게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것을 맡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연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상급자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공직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공직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지 조직 문화와 상급자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최악으로 뭐 우원면제까지 가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일을 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